지금 목욕탕에 그 앉는 걸 왜 뒤집어 쓰는 거야? 쟤들 이따가 또 앉을 거야. 전형적인 보실기 멘트. 희철이가 이거를 쓰고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 크게 누구한테 잘 보일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아니 그딴 짓 왜 봐. 아 미국 결혼 열심히 준비하고 왔어. 결혼 안 했어. 차차 결혼했대. 잠깐만 그러면 찍고 있어. 나 머리 좀 세팅하고 올게. 아, 결혼 안 했어? 빨리 하고. 아 결혼한 줄 알았네. 아니 그러잖아. 우리 미스터 씨는 처음으로 쟤랑 왔나? 나 처음이야. 근데 그런 말 했잖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정순호 형이랑 나오지 않았어? 아, 어떤 새? 여기 정순호 형 안 나왔어. 정순호 형 나오는 처음이잖아. 처음이야. 아니,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비슷한데 뭘? 야, 니네 그만 얘기해. 민경이만 얘기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 그래, 다 물어봐. 나 저기 만만치 않은지. 민경이 예능 진짜 잘해. 저기 문신이는 1인이고. 나 해피투게더를 한 6년 전에 하고. 해피투게더다. 해피투게더. 저 문신이는 귀신 씌운 거야. 안녕하세요. 아마 비슷한데 뭐. 우리는 아 깜짝이야. 예, 나 여기가 만만치 않구나. 민경이 예능 진짜 잘해. 야 조명 감독님 계셔? 이것만 좀 부셔줘. 꼼꼼하게. 조금만 좀 꼼꼼하게 해주라. 알았어. 난 목소리만 나. 꼼꼼하게 해줘. 어차피 비주얼 잘 안 돼 이거. 우리가 이번에 셋이서 같은 영화를 찍었어. 제목이 뭐야? 살수. 현장에서 살수 있냐? 그러니까 살수. 그러니까 살수가 킬러야, 킬러. 킬러. 어, 옛날 킬러. 옛날 킬러지. 살수에서 나는 이난 역할을 맡았어, 이난. 그러니까 킬러로, 킬러로 나오고. 다른 나는 사람은? 보통 비천무나 무용범 할 때 그때는 한 1대 7? 1대 10인데 요번에는 1대 70, 1대 100. 그만큼 무공이 살벌하다는 거지. 조선 최고의 살수니까. 대역 없지? 없지. 어? 없지. 아이 나 처음부터 끝까지 무술이 있어. 근데 캐스팅 됐을 때 나를 왜 캐스팅했냐. 코미디도 할 수 있고 액션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우리 황장군 생각난다고. 황장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에. 황장군 때랑 지금은 느낌이 좀 다르지. 그때는 아 진짜 멋있었고. 하야시 때도 멋있었고. 아니 근데 몸은 계속 관리해서 살을 늘리지 않았어. 그때 무릎을 얼마나 꿇고 있었지? 황장군 때 많이 꿇고 있었는데 나는 좀 YTN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황장군이랑 날씨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 다 관정신인데 왜 눈 올 때마다. 야 박대기랑 나랑 왜 나와? 감정신으로 첫 여자한 거지. 한 여자만 사랑하는데 눈 맞고 있고 내일 눈이 오니까. 아니 근데 현진이는 원래 민경이를 조금 약간 눈여겨 보고 있었다면서. 함정이라는 영화를 보고 마동석하고 같이 나온 영화인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눈빛도 너무 좋고. 마동석이? 마동석이? 아니 질문할 수 있잖아. 아니 민경이가. 아, 이거는 센스야. 그래갖고 민경이가. 그래갖고 주어를. 그래가지고 민경이. 감독님한테 선홍 역할 혹시 누구 생각하고 있냐고. 김민경 생각하고 있다고. 감독님이? 동시에. 그래서 와 대박이다. 저 김민경 둘 다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왜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하지만. 눈이 선홍 같다고. 아니 그러잖아. 눈이 눈빛이 선홍이라는 게 뭐야? 그렇지. 눈이 되게 웃고 있는데도 약간 슬픔이 있어. 감독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랬어? 슬픈 감독님도 감독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처음 미팅 하러 갔을 때 웃고 있는데 다른 작품 또 무자식 상팔자라는 작품을 보시고 그때 이제 민경이 눈빛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눈빛만 딱 보면 뭔가 이게 울지 않아도 역사가 모르네. 보인다. 슬픔이 있다. 있어 보인다. 웃고 있는 그러면... 웃고 있는데 슬픈 눈은 뭐야? 슬픈 개인수. 눈이다, 그렇지? 그게 뭐야? 야, 웃고 있는데 때리고 싶은 눈인데? 어렵다. 아니 근데 선홍이는 진짜 내가 고마운 게 선홍이가 이렇게 인안에 발을 붙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촬영할 때 선홍이 딱 보면 이렇게 감정이 훅 몰입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우리가 이게 쉴 때 되게 재밌었거든.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현중이가 보면 웃긴 거야. 아 배역으로 안 보이고. 근데 이렇게 보면 하면 웃겨서 약간 동공을 열고 봤어. 저 뒤를 본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봐도 코만 보여. 그 코가 또 웃겨. 아니 코는 원래 웃기게 생겼어. 스스로 참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있으면 이 뒤를 봐. 저 뒤 저 뒤를 보고. 진짜로. 아, 네. 그치. 얼굴 웃음 터지니까. 나는 어떤 오해를 했냐면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해줘서 안 거지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딴 데로 봤구나. 눈이 생각해보는 거지. 생각했던 데로 보니까 너무 틀려. 민경이. 민경이는 눈치 영단이라고 해놨어. 눈치 영단. 아, 눈치가 눈치 없구나 이게. 아. 영단이라는 거는 사회생활 하는데 눈치 없음이고 안 되는데. 진짜 없어. 어떤 식으로 어떤 눈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연극을 계속 하다 보니 이제 극단 소속은 아닌데 계속 함께 작품하던 극단에서도 저녁 먹고 어떤 후배가 에,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길래 아 좋겠다 먼저 가 좋겠다 막 이랬는데 다들 그냥 간 게 아니야. 잘린 거야? 사연이 있었나 보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 뒤로 안 왔어. 잘린 거야. 그런 눈치를 내가. 공감을 했으니.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할 때는 어느 순간 약간 그런 게 좀 생겼어. 현준이는 같이 촬영할 때 민경이 생각보다 눈치 없는데 좀 느꼈어? 나는 처음에 이렇게 눈치 없는 것까진 몰랐는데 우리가 밥을 같이 먹잖아. 감독님도 계시단 말이야. 밥을 너무 때려 먹으니까 앞에서 감독님이 계속 눈치를 줬는데도 그렇게 밥을 때려 먹더라고. 진짜 앞에서 감독님이 아 이건 아닌데 계속 민경 씨 좀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밥이 너무 맛있어요. 나 오늘 지금 알았어. 계속 같이 먹었잖아. 그렇게 눈치 줬는데? 아니 나는 감독님이 계속 눈치 줬잖아. 나는 감독님이 되게 웃으시면서 항상 얘기하셔서 나중에 밥차 뺐잖아. 나중에 그 밥차 뺐어 먹겠네. 그래서 바뀐 거예요? 왜 그 밥차 뺀 거야. 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진짜 바뀌었거든. 아, 너무... 왜냐면 너무 맛있어서 나는 남기면 아깝잖아. 갖고 가서 숙소에서 또 먹고 이렇게 옷이 타이트하거나 이러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그치, 한복 이런 게 좀 티 안 나지 약간? 하나도 안 나지. 근데 끈이 갈수록 짧아져. 살이 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5kg가 얼굴에서 티가 좀 나지 않나? 그래서 감독님이 이거야? 많이 난다고. 혼자 살고 집에서 누가 이렇게 밥해주는 게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맞아. 고정적으로 밥차를 만나면 맛있지. 되게 행복해. 막 진짜 집에서 누가 해주는 밥 같고 되게 좋을 때가 좀 있거든. 그 혼자 먹지 않잖아. 다 같이 먹으니까. 민경이 그거 저 민경이 그거 하는 거 봤어? 어떤 드라마? 거? 아 뭐 이게 스파게티 그거 뭐? 그 싸대기 안 해. 김치 싸대기 다 알지 않아? 김치 싸대기 그거 진짜 화제됐잖아. 완전 화제됐지. 그것도. 싸대기 시리즈는 항상 나오는. 때리고 던지는 거 잘하시지. 재밌으려면 면이 여기 걸쳐 있어야 되거든. 면장면이야. 근데 민경이가 보면 악녀 연기 되게 많이 했잖아. 드라마에서. 너무 잘했지. 그 노하우가 있어? 어떻게 연기 잘하는 거? 이 내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장에서 그렇게 올라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촬영 가서는 대본을 보고 하면 되는데 평소에 그냥 혼자 그냥 계속 아 부정적으로 막 보는구나. 생각하고 다 복수해버릴 거야. 뭐 왜 저래 저거 저 카메라 왜 저 짐이 저 왜 저래 저 뭐 평소에도 계속 그 많은 카메라 중에 짐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아, 그래? 나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지금. 뭘 맛있게 먹어도 불평 불만으로 아이고 왜 이렇게 짜 연기에 몰입해서 그런 걸 평소에 생각하고 나중에 대본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나보고 되게 눈이 안 선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